다양한 독립영화와 독창적인 제주 문화를 소개해온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가 10월 1일부터 북촌과 삼화지구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중한 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류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저희 영화제의 특징은요, 마을과 연계해서 제주 지역 곳곳에서 영화가 상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예, 저희 슬로건은 혼디 보기만 씨입니다. 그처럼 저희는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올해 관객 심사단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관객 심사단과 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그날 그날 영화의 수상작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독님에게 시상식도 같이 경합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오늘 이 9일 동안의 영화제 축제 기간을 준비했다면 영화제가 이제 개막하고 나서는 저희는 뒤로 물러나 있고요. 오직 우리 영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관객분들입니다. 극,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영화제 기간 완성도 높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즐거운 영화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관객 수 보면은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그만큼 육지에서 이 영화제와 함께 여행을 계획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제주 지역을 알리고 제주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서 마을을 이제 찾아다니며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북촌에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북촌이 아무래도 제주에서 역사가 많이 아픈 곳이고 육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억하고 그 마을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눈물도 흘려주시고 저희 영화제가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북촌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관객들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직접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봐주시는 게 독립 영화인들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잘 만든 영화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 역시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걸 느꼈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한 영화를 보시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삶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거나 그리고 어떤 마음의 아픔을 치유받고 갈 수 있는 관객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희 1년 준비해온 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함께 올레를 걷고 오름에 오르고 영화와 삶을 노래하며 독립영화와 제주가 혼디 어우러지는 꿈을 꾸는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 깊어지는 가을밤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